여러분, 제가 지금 아주 특별한 거를 해류줄로 잡는 영상을 보고 와가지고 그 녀석을 바로 잡으러 갈 건데, 그 녀석이 뭐냐, 바로 간잼이라고 불리는 호라는 물고기입니다. 이거를 낚시 이런 걸로가 아니라 해류줄로 잡는 영상을 보고 지금 바로 그 녀석을 잡으러 갈 건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 고. 근데 사실 이 홍어 간잼이를 잡는 게 정말 운이 좋아야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발 운이 좋길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리발 제발 리발 제발 리발 제발 리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서해쪽으로 해루질을 하러 왔는데, 오늘 저 혼자 온 게 아니라 해루질 고수분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찬비 프로덕션의 해킹입니다. 해찬비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데, 해루질을 전문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루질을 한 몇 년 정도 하셨나요? 10년 했습니다. 와, 제가 사실 해찬비님의 영상을 종종 보다가 이번에 연락을 제가 드렸습니다. 왜 드렸냐, 바로 여기에 간잼이라는 상어 가오리라는 홍어목과의 녀석을 해루질로 잡으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심장이 뛰더라고요. 아, 너무 잡고 싶다 해서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 너무 흔쾌히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잡을 수 있을까요? 무조건 잡아야죠. 와! 그러면 우리 해천비님이랑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천비님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바로 해루질 한번 가볼게요. 깊이 있지 않아요? 무릎에서 허벅지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간잼이가 무릎에서 허벅지 사이 딱 그 높이에만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물속에서 본 적이 없어요. 가오리 낚시 같은 것만 해봤지 이 정도 높이에도 나온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딱 이런 높이에도 나와요. 근데 얘네 속도가 빠른가요? 아니, 엄청 느려요. 이런 큰일 난 거죠. 큰일 거죠. 지금 보시면 여러분, 동해는 거의 항상 맑잖아요. 서해는 물이 탁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때 이런 걸 잘 보고 와야 됩니다. 시야가 나와야 뭘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몇 마리나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생각보다 개체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이 보면 한 마리, 보통 한두 마리?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성인데, 솔직히 저는 한 마리만 잡아도 충분하거든요. 목적만 잡아 달성하고, 그 외에 뭐 낙지나 이런 것도 나오나요? 낙지랑 도다리가 잘 나와요. 도다리가 또 나와요? 기대가 됩니다. 간잼이 한번 들어가시죠. 간잼이 제발, 제발! 바다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얘네가 보통 가만히 있나요? 아니면 좀 가고 있나요? 얘네는 그냥 가만히 멈춰있어요. 아, 멈춰있어요 가만히? 잡기가 편해요. 그래서 근데 딱 보면 보이죠? 어, 그냥 가오리 한 마리가 딱 있어요. 그래요? 설렘을 느껴보고 싶다. 근데 도다리도 많아서 사이즈도 괜찮나요 도다리가? 그래도 크면 3자? 3자 정도면 괜찮은데. 여기 유형 낙지도 있어요? 네, 낙지가 많아요. 근데 지금 21일부터 산낙철이잖아요. 그래서 개체수가 많이 줄었어요. 벌써 해파리가 나오네요. 여러분, 요거는 보름달 물 해파리라고 해가지고 제가 요거를 말려서 먹어봤습니다. 이게 식용. 오, 이거 뭐예요? 꼴뚜기? 꼴뚜기인가? 오징어 새끼죠? 꼴뚜기다, 꼴뚜기. 우와, 야, 너무 귀엽다. 이거 귀한 건데. 이제 여름 다가오는데, 여러분, 해수욕장에 해파리 사고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까 그 꼴뚜기 새끼 같은 거는 많이 있나요, 여기에? 그렇게 많지 않아도 종종 이렇게 보이긴 해요. 그래도 막 엄청 많이 볼 수 있는 거를 본 게 아니라 다행입니다. 운이 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낙지, 낙지. 낙지, 낙지.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이게 되려나 모르겠네? 잡은 것 같은데요? 나이스. 도망가는 걸 뛸지로. 사이즈 뭐 나쁘지 않은데요? 우선 여기다가 넣어두겠습니다. 야, 들어가라. 먹어지 마라. 이거 장가야. 아, 괜찮나요? 잘 안 도망가더라고. 아, 진짜. 벌려놔야 또 간잼을 담을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역시 에루질 10년. 또 있다. 낙지 또 있어요? 오. 나이스. 아니, 낙지 선수신데요? 이상하게 잘 나올 낙지. 이것도 넣어줄게요. 네. 낙지 진짜 너무 잘 잡으세요. 진짜 낙지 이거 뜰채로 잡는 거 쉬워 보이시죠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그죠? 이거 쉽지 않죠 사실. 힘들어요 솔직히. 진짜로 집게는 쉬워요. 이 정도 지금 무릎 높이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있다는 거죠 상어가. 우리가 이 높이 있어야 되는데 나올 겁니다. 바깥이 좀 크다. 먹을만하죠? 좀 작은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잡아볼게요. 잡았는데 아쉽다. 자, 방생. 저 멀리 거 집게 떨고 가지 마. 미안하니까. 가라, 가라, 미안해. 안 될 거예요. 자, 웨이크보드 타자, 뽀찌야. 어유 그래. 슬슬 나옵니다. 근데 진짜 바다가 너무 넓어서 좌에서 나올지 우에서 나올지도 모르고, 저는 이제 해선미님이 리드해 주신 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사실 바다에서 잡는다는 게 진짜 다르잖아요. 맞아요. 이거 완전 도박이에요. 이건 진짜 완전 도박이에요. 왜냐면 어제 무더기로 나왔다가 다음날 가면 한 마리도 없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에 이거는 못 잡는 게 당연한 거고, 잡으면 운이 좋은 겁니다. 운이 좋아야 되는데. 바가지예요? 아, 아까보다 사이즈 좀 커졌네요. 좀 큰데. 얘도 막세. 얘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수온 때문인가? 보통 이게 수온이 차거나 아니면 냉수대에 들어오면 생물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아직 간조도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좀 있습니다. 두 시간 있어, 두 시간. 이게 뭐예요? 아, 보고네. 보고. 보고님. 보고님 여기서 보네요. 네, 안녕하세요. 헤드티비의 보고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요. 여기 근데 쫄복이 크네요. 동해안보다 훨씬 크다. 드셔보셨어요, 이거? 쫄복이요? 쫄복 회. 회는 못 먹어봤어요. 맡기면은 손질해주잖아요. 그렇죠. 한 번만 드셔보세요. 진짜 제가 먹었던 회 중에 거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아. 정말 쫄깃하고 이 라가리에서 회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짠득 이렇게 들어가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꼭 한번 나중에 드셔보세요. 알겠습니다. 손질 잘하는 데서 하세요. 10마리?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 그 여기서 간잼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간잼이 잡았어요.
아 진짜요? 혹시 오늘 잡으시면 알려주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잡아서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스파이 섭외했습니다. 마이널 쇼. 아 또 구독자분 많아서 듣는답니다 여러분. 간잼이 아니었죠? 아 간잼이는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다른 거였어요? 간잼이 잡으시면 잡으면 드려야 돼. 아니 저기 의무적인 건 아닙니다. 혹시 잡으시면은 멀리서 빵이에요 한번 외쳐주시면 제가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많이 잡으세요. 네네. 해처민님 저희 고민의 무게를 좀 덜었습니다. 오늘 또 상어도 없네요. 원래 상어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 상어가 그냥 발의 차이죠. 진짜요? 개상어? 네 개상어. 검은도에서 통발 이럴 때 가끔 들어오고 하는데 여기는 개상어도 뜰채로 잡을 수 있어요? 개상어는 진짜 잡기 편해요. 개체도 많고. 개체수가 많아요? 오늘 이거 컨텐츠 영역을 넓히겠습니다. 개상어 나오면 개상어로 컨텐츠 올리고 상어가오리 나오면 상어가오리로 컨텐츠 올리겠습니다. 너무 신기하다. 동해랑은 환경이 너무 다릅니다. 사실 동해 해루질은 끽해봐야 겨울에 피문어 잡으려고 많이들 오시잖아요. 피문어 그거 열방 와서 10번 다 깡쳤어. 저도 집 앞에 살지만 10일 나가야 한 마리 볼까 말까 합니다. 진짜 그만큼 이게 쉽지 않아요 피문어가. 근데 그거 말고는 사실 해루질할 게 별게 없거든요. 박하지 막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역시 이게 서해가 다르긴 달라. 소라를 말을 했는데 그게 나왔어. 소라요? 와 에이,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여기 나오는 거 다 참소라죠? 네 참소라고 여기가 소라가 이렇게 큰 사이즈가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주목소라가 없어요. 이게 다 소라밖에 안 보여? 저는 소라조차 안 보여요. 저기 가면은 바다에 폭포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불가사리. 벌써 보이네. 지금 이게 다 별 불가사리입니다. 누가 버린 것처럼 빠바바바박이세요? 네. 근데 이쯤에서 좀 나와줘야 돼요 이제. 지금 나오면 베스트긴 한데 매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어라도 좀 나와야 되는데 사실 해루질이 바라면 또 안 나오더라고요. 다른 거 잡으러 가야지 하면 그게 또 나오고. 대상어종이 잘 안 나와요. 대상어종을 정하면 안 돼요. 정하면 안 나와. 간재미가 이제 끝물인가요? 그렇죠. 원래 간재미가 6월까지 잡는 어종이긴 한데 그럼 이전에 더 많이 나오긴 했겠네요. 5월달부터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한두 달 정도만 보이고 안 보이는 거예요? 형제노스는 그래요. 레어템이네 이거. 큰일 났다.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루질의 가장 천적인 바람과 비거든요. 불가사리가 동해랑 비교가 안 되는구나. 더 많아요 앞으로 가면. 네, 앞에 가면 누가 뿌린 것처럼 쫙쫙쫙쫙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다른 애들도 있나요? 낙지나 이런 애들도 나오긴 해요? 아니요 불가사리 있으면 봐봐요 여기 나오네 이제. 우와 뭐야 다 아무르네. 뿌린 것처럼 다 이렇게 있어요. 없는 건데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네. 이래서 서해 어민들이 정말 싫어하는구나. 저도 몰랐는데 얘네들이 소라를 잘 먹더라고요. 맞아요 조개도 먹고 소라도 먹고. 네. 특히 아무르 불가사리가 엄청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바다에 오 낙지 한번 보여주시죠. 잡아봐요. 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건 들어갔다 그죠? 네, 네. 괜찮습니다. 간재미를 위해서 잘 살아라. 자 저거 나조기 때문에 간재미가 잡힐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나올 거예요. 낙지요? 잡아주세요. 이야 원샷. 얘 사이즈 너무 좋은데요? 힘 좋네. 얘도 가운데서 나와요. 한 마리 잡고 그 주변 한 3m만 돌아보면 또 있어요? 네, 또 있어요. 아까 집에 놓쳤잖아요. 놓치고 2m 만에 또 있잖아요. 그러네요. 분집을 하는구나 은근히. 분집을 하더라고요 얘네들. 신기하게 거기에 먹이가 많으니까 얘네들도 그렇게 모이나 봐요.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는. 오늘은 도다리도 안 보이네. 도다리도 잘 보여야 되는데. 물이 지금 여러분 계속 빠지고 있는 중이어서 조바심 낼 필요 없습니다. 괜찮아요. 나 나올 거예요. 저는 간재미보다 도다리를 잡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목표를 하나씩 딱 두면 되겠다. 도다리와 간재미입니다 오늘. 플러스 이제 상어 나오면 좋고. 근데 상어를 먹어봤어요? 개상어 한번 먹어봤어요. 생각보다 나쁘진 않더라고요. 저는 요리를 그 해서 먹었어요. 특유의 향이 있는데 회를 안 먹어봤구나. 회를 드셔보셨어요? 저거는 이제 진도가 고향이다 보니까 1m짜리 상어 있잖아요. 그거 숙성만 잘하면 쫄깃하게 맛있던데. 다음에 한번 컨텐츠 해보겠습니다. 진도 한번 초대해주세요. 우와 계속 불가사리만 보여드려 죄송한데 찍을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아무르 불가사리 이거 동해에서 이거 하나 잡아먹으려고 컨텐츠 하려다가 저 이틀 동안 잡았거든요. 이걸요? 아무르 불가사리가 잘 없어요 동해는. 우와 이거 미쳤죠 아주. 미쳤는데 이거 누가 잡아다 풀어놓은 거 아니에요? 이게 있는 데는 생물이 많이 없구나. 낙지나 이런 애들도 아마 없을 겁니다. 특히 저 아무르 불가사리는 분집 생활에서 한번 쭉 대이동을 하거든요. 그때 지나간 자리에 조개나 뭐 이런 어패류들이 남아나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어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서 해양 유해 생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세미야 나와라. 상어 나왔습니다 상어. 여기. 안 돼 이쪽으로 오지 마. 아 안 돼 흙탕물로 들어갔어. 기다리면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여기 있다. 어디요? 자 아 어 자 앞으로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어 들어왔다. 이거 근데 좀 작다 그죠? 좀 얘 좀 새끼죠. 네. 자 여러분 개상어인데 한번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 얘 진짜 귀엽다. 여러분 진짜 상어입니다. 개상어인데 얘는 실제로 식용으로도 하고 수산시장에도 많이 팔죠. 네 그렇죠. 진짜 상어 맞습니다. 근데 얘는 개상어 치고도 작아서 이거는 먹을 수 없습니다. 얘는 방생하겠습니다. 자 가라. 간지미 들어와 간지미. 근데 지금 신납니다. 저 이렇게 해루질로 상어 잡은 적 처음이에요. 본 적도 없어요. 처음 봤어요. 무릎 높이인데 여기서 상어가 나오네. 너무 신기하다. 자, 여러분
느낌 좋습니다. 분명히 나올 거예요. 전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안 나와도 상어 봐서 괜찮습니다. 다시 구라예요. 나왔으면 좋겠어요. 볼락 나왔습니다. 볼락. 볼락 겁나 빠르잖아요. 근데. 네, 엄청 빨라요. 얘는 일단 파동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두고. 자, 프리킥! 오케이! 나이스! 예,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락 금지 체장이 있기 때문에 이거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가라. 제발, 간점에 들어와. 여기는 사이즈가 큰 애들이 없어요. 인천권이 이런 소라들이 많더라고요. 네. 요 정도면 먹을만한데. 이거 킵할까요? 아니면은. 방생. 간잠이 데리고 와. 저희 해천비님 예상보다 안 나오고 있나요? 생각 외로 이렇게 봤어. 진짜요? 제가 봤을 때 용왕님이 기승전결 하라고. 기승전결이 완벽해야 조회수도 잘 나오고. 자, 여러분, 결이 있을 겁니다. 결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야, 뭐야. 사이즈 엄청난데요? 그러게요. 원래 이거 바로 빨잖아요. 잘하나? 아! 얘는 킵해주도록 할게요. 설마 낙지를 안 살려줘서 지금 안 나오나? 그래도 낙지는 챙기겠습니다. 낙지라도 먹어야죠. 또 있어요, 낙지? 말씀하신 게 맞구나. 진짜 얼마 안 가서 또 바로 나오네. 얘 불가사리에 닿아서 못 빨겠다. 데려가라. 뭐라고? 도다리, 도다리 발견. 여기 보이시죠? 있네. 완전 앞에 딱 대볼게요. 자, 됐습니다. 뒤에서 밀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들어왔다, 들어왔어. 나이스. 얘는 도다리, 요, 광어 새끼인가? 간지미. 예? 간지미 같은데? 아니, 가자미. 깜짝이야. 깜짝 놀랐잖아요. 가자미 같습니다. 다 큰 거네. 잘 살아, 그래도. 가자미 데리고 와. 데리고 와라.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희한테 대략 한 시간이라는 시간이 또 있거든요. 그 시간 동안 나올 겁니다. 여러분, 롯데스입니다. 비가 좀 오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안 되는데, 비가 근데 많이 온다고 했거든요, 점차. 비가 오면은 시야를 너무 많이 방해해가지고 찾을 수가 없게 되는데, 제발 오지막으로 나와. 부탁이야, 비 오지 말고 나와 제발. 나 이거 잡으려고 차 타고 5시간 왔어. 계속 한번 찾아볼게요. 야, 낚시 또 나왔어? 너 일로 와, 이렇게. 이렇게야. 바로 들어가, 이렇게야. 여러분, 저희한테 남은 시간은 30분. 목표라는 간제임 안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칠 수 있는 멘트는 하나입니다. 계속 찾아볼게요. 그렇게 포기하고 돌아가려는 찰나. 간제임 발견, 간제임 발견. 잡아야 돼, 무조건 잡아야 돼요.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빠른데요? 안 빠르네. 오케이, 잡았다. 결국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우와, 여러분, 드디어 잡았습니다. 얘 맞죠? 맞아요. 크다, 생각보다. 저희 30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여러분, 기승전결이었습니다. 미쳤습니다, 여러분. 일반 가오리 같은 경우는 여기 원래 독침 같은 게 있는데, 얘는 지금 보시면은 독침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녀석은 홍어기 때문에 독침이 없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 큰 거죠? 네, 다 큰 거예요. 거의 50cm 정도가 다 큰 거라고 하는데, 얘는 지금 45에서 50 사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 진짜 실패할 줄 알았어요. 야, 이게 진짜 홍어입니다. 홍어. 오유. 그래도 꼬리를 쓰려고 하네. 어유, 들어가라. 딱 이 사이즈로. 딱이다. 아, 여러분,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해처민님 덕입니다. 좋은 포인트 발견하셔가지고. 잡을까봐 진짜 조마조마했거든요.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포기했던 것 중 하나가 뭐였냐면은, 지나가는 조사님들한테 물어봤는데 보신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다 우렁만 봤다고 하니까. 네. 이거 안 되는구나, 오늘 없구나 했는데, 이거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기적. 아, 야, 해파리 너가 예뻐 보인다 임마. 펀치 먹어라. 처음에 건드렸는데 반응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서 놀랐어요, 저는. 처음에 카트만 쫙 빠르고 나머지는 느슨하게. 그렇구나. 다음 역대는 솔직히 몰라요. 이게 끝물이라면서요. 보통 6월까지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다음 물때가 거의 6월 끝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야, 너네 그 뭐야, 룽가룽가 하니. 그래 잘해라. 마음 같아, 기분 좋으니까. 지금 오랜만에 여러분 진짜 기승전결 끝장나는 영상입니다. 와, 진짜 말도 안 됐어. 마지막에 잡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잡으면은 이거 뭐 좋긴 하겠지만 귀에서 결이 바로 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지금 기승전 다 때려놓고 결에 이제 큰 게 나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진짜 조금 더 찾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어다. 장어다. 정어. 붕장어죠. 갯장어. 갯장어예요. 얘는 이제 너무 새끼이기 때문에 가도록 둘게요. 그래도 방생한 애들이 간잼이 다 물어왔네요. 오늘 진짜 방생 콘텐츠였잖아요, 완전. 진짜 오늘 방생 몇 마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간잼이라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조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이거를 마지막에 나갈 때 잡았습니다. 진짜 기적적으로. 자, 얘만 여기 딱 챙기고 나머지는 다 낙지들인데, 낙지도 지금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한 8마리쯤 되는 것 같습니다. 가져가요. 괜찮습니다. 집에 해산물이 냉동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저는 요것만 딱 하나 들고 와서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그래도 초대해놓고 못 잡으면 어떡하나 진짜 조마조마했는데 결국은 잡아서 너무 행복해. 진짜, 저도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해천비 구독자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홍어를 잡아왔습니다. 와.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호머를 제가 잡아왔습니다. 무려 해루질로 잡았는데 정말 이 녀석을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에 진짜 컨텐츠를 다 포기하고 난 상태에서 잡아가지고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호머라고 불리는 요 녀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제가 잡아온 요 녀석은 서해나 충남 쪽에서는 간잼이라고 불리는 녀석입니다. 근데 정식명칭은 홍어가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식명칭은 상어 가오리가 맞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홍어라고 말씀드렸을 때 삭혀먹는 홍어는 굉장히 컸는데 그거랑은 다른 종류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다른 종류가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삭혀서 먹는 홍어 있잖아요. 그 녀석은 참홍어라고 해가지고 지름만 90cm가 넘어가는 대형 어류입니다. 그 녀석은 흑산도 쪽에서 많이 잡힌다고 해요. 그래서 흑산도 홍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먹는 참홍어를 말하는 거고 서해나 충남에서 간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불리는 홍어, 상어가오리 이 녀석이 맞습니다. 얘를 뒤집어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게 있습니다. 간잼이 꼬리를 확대해서 보시면요 아주 자잘자잘한 가시로만 돼 있습니다. 딱히 요거는 쏠 수도 없고 세게 누르면 찔리겠지만 독이 미세독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만한 크기는 요렇게 꼬리를 잡고 들어도 구멍이 뚫릴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살짝 요렇게 자국이 남는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로 뭘 먹을 거냐? 은혜야 속초 하면은 뭐가 유명하죠? 순대. 아니죠. 근데 여기 양양이잖아. 양양하면 뭐가 유명하죠? 서핑. 참고로 여러분 핸드폰이 모자이크 안 돼 있는데요 라고 지금 댓글을 치신 분들 계신데 멈춰! 학폭! 멈춰! 모자이크! 멈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지만 은혜가 이제 얼굴 공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전 영상에 얼굴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모자이크를 일부러 안 하고 지금 그렇지 은혜야 예쁜 각도 그렇지 웃으면 안 돼. 아, 잠깐 왜 웃는 게 예쁜데 왜 웃으면 안 돼? 닭살도 한번 웃어봐 그러면 나는 요런 표정을 여러분들한테 3년 동안 숨기느라고 얼마나 영상을 찍으면서 아까웠는지 몰라. 모자이크를 하면은 재미가 없어지는 거야. 모자이크를 안 하면 그 얼굴이 너무나도 재미나게 생겼는데 그게 가려지는 거야. 그게 난 너무 아쉬운 거야 은혜야. 근데 나는 이렇게 하고 있을 거야. 거의 사진인 것처럼. 그래서 얼굴 공개를 했으니까요 그냥 편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더 재밌을 거예요 은혜 얼굴이. 그래서 오늘 컨텐츠가 뭐냐 바로 홍어찜을 만들어서 먹으면 자 이걸로 말하는 척 해보게. 그 보카술처럼 해봐. 시카고 아이즈 뮤지컬에서.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가오리찜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홍어인데요. 입술 졸라 움직여. 입 닫고 하는 거야? 너도 근데 열고 하는데? 이 정도면? 입술이 개 움직이는데? 입술이 안 움직이고? 아 한다? 어. 맞춰봐 뭐라고 하는지. 부르릉 땅땅. 가오리 맞춰봐봐. 여러분께서 제가 한번 먹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불쌍하다. 알았어 알았어. 너 볶아줄래 하자. 가오리 안녕? 응 형. 네가 웃음 터지는 게 너무 웃겨. 왜 여기 카메라를 피하면서 웃어? 활기차게 웃어줘. 사람들은 그걸 보려고. 아직은 안 돼. 그러면 웃지 마. 웃참해. 알겠지? 근데 잠깐만 다행. 왜? 너 내가 웃을 동안 계속 이렇게 할 거잖아. 맞아. 자 여러분 어쨌든 요 녀석으로 찜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이렇게 손질해야 되는데 뒤집어 버려. 다리 있네. 그게 다리가 아니라. 어쩌라고 나 혼잣 말이야. 얘기 꺼내지 마. 그게 다리가 아니라 생식기거든. 알겠지? 바나나야. 이 암수구별을 하는 법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요걸로 이제 암수구별을 한다. 다리네. 이게 다리가 아니고. 나 잡아 나와. 어 징그러. 어 싫다. 방금 찍혔지. 너 지금 예쁘게 나와 근데. 좋았어. 항상 그 유지. 팔자 주름이 조금 나와 있는데. 그냥 활짝 웃는 게 낫겠다. 은혜가 컴플렉스가 있어요. 뭐냐면 팔자 주름. 그냥 그걸 얘기하면 계속 그거만 보인다고. 닥터.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이거를 너 지랄 좀 하지 마 진짜. 그러니까 내가 왜 얘기하냐면 너가 그 컴플렉스라고 얘기하는 게 나는 뭔가 되게 좋았던 거야. 나는 컴플렉스라고 얘기한 적 없고 애기를 나가지고 더 심해졌잖아. 근데 이게 마스크를 썼을 때는 팔자주름 위까지 마스크가 덮여가지고 안 보이는데 이제 사람들이 너의 팔자주름을 처음 본 거잖아.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이걸 숨기지 말라고. 너가 얘기를 안 했으면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생겼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그걸 강조하기 때문에 이제 좀 있네 이렇게. 하지만 그걸 넌 방금 이런 식으로 되게 유쾌하게 넘긴 거잖아. 난 이런 게 너무 좋다. 그렇지 잘했어. 코가 너무 넓어진다 은혜야. 별로 티 안 나 은혜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 살짝 옆으로 돌려봐. 옆으로 살짝 좀 더 이제 안 보여. 칼 펼쳐줘. 미안. 방금 표정 보셨죠 여러분? 뒤집 뻔했습니다. 어떤 표정인 줄 아셨죠 이제? 이런 표정으로 저를 항상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여보
될 뻔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 녀석을 만질 때는 가시들이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이 꼬리를 타이트하게 해서 잘라줍니다. 으아사! 사물! 잠시만 한번 하자 여보. 얼굴 회인데 사물에 한번. 지금 아직 안 돼. 좀 살인 거야. 어 잠깐만 지금 이 그대로 있어봐. 잠깐만 좀 예뻐 보인 것 같아. 잠깐만. 예뻐! 너 지금 이 표정 좋아. 사무라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꼬리를 잘랐는데 일반적으로 노란 가오리나 그런 가오리들도 식용으로 하거든요. 그런 가오리들 잡았을 때는 여기에 원래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를 항상 제거를 하고 만지셔야 되지만 제거를 하고 나셔도 24시간 정도는 만지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꼬리 먼저 제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얘는 여기서 내장만 빼면 끝입니다. 가위로 살살살살 따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에 내장이 많이 있거든요. 이 내장을 먼저 제거를 하고 오겠습니다. I believe I can fly. 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이 싹 됐습니다. 아우 긁혔어. 자 여러분 지금 긁혀가지고 피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굉장히 날카로운 가시들이 쭉쭉쭉쭉쭉 나있단 말이야. 그래서 방금 살짝 스쳤는데도 자 이런 식으로 피가 좀 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홍어목 과오리과 애들은 상어랑 마찬가지로 연골 어류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 큰 뼈 빼고는 여기 있는 날개는 전부 다 연골이기 때문에 잘 익히면은 그냥 맛있게 우적우적 꼬들꼬들하게 씹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통으로 요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도 근데 진짜 안 보이는 병 걸린 거 알지 남편들? 무슨 병이래 그게? 저거 애기 거 포크 안 보여? 주워 줘. 이거? 어. 이거 이때가 내가 쇼맨십 하려고 여기 잠깐 준 건데. 니야 여기서 스포해보면 어떡하냐 은혜야. 다시 간다. 알겠지? 거짓말 치고 있네. 진짜야. 은혜 오랜만에 너의 워터야를 노모자이크로 보겠다. 워터야 하면서 저기 한번 봐줘. 굉장히 예쁜 얼굴로. 하나 둘 셋. 워터야. 자 그럼 이제 버너 가지고 오겠습니다. 와 기대된다. 포크로 과연 뭘 할까? 여러분 이제 홍어를 찜기에다 통째로 넣을 건데 그냥 넣으면 잡내가 조금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잡내를 잡아주는 아래 무언가를 깔 겁니다. 대파로 할 건데 리을로 한번 해봐. 하나 둘 셋 레라. 치읓으로 해봐. 세차. 시읓으로 해봐. 세차. 뭐라고 너 색사라고 했어? 세사. 좀 야한데? 아니야? 자 요 색사를 쭉 깔아줍니다. 이 대파의 열기와 함께 이 녀석을 통째로 여기서 찌는 거예요. 이렇게 두고 바로 라가리 봉쇄. 여기서 20분 정도 쪄주면 되는데 그냥 가만히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양념장 만들어 볼게요. 라삭라삭. 양념장을 만들려면 요게 필요합니다. 도마. 아씨 배찐들한테서 옆모습 여태인지 알아? 도마. 라오미가 요새 뭐 가리키는데 이것도 못해가지고 이 손가락을 못해서 어떻게 가리키는지 아세요? 라오나 저거 뭐야 하면은 요걸로 가르친 거 요걸로 라오나 도마. 첫 번째로 대파 떨어뜨리자마자 라삭 사무라이. 대파를 아주 잘게 조져줍니다. 라삭라삭 조져조져 라삭라삭 구워버려. 다음 거는 청양고추인데 청양고추를 비읍으로 얘기해보겠습니다. 은혜 하나 둘 셋 변변변변 화이팅. 이게 다시 치읓 하나 둘 셋 청탕통초. 와 그냥 대충 얘기해도 너가 오와 해주네. 청양고추도 잘게 조져줄게요. 들어가라. 다음대로 간장인데 조금 어려워. 비읍으로 하나 둘 셋 반망. 올리고당도 살짝 마신 단을 한 큰술 맛술 티그스로 하나 둘 셋 팥줄 와 맛술 날짝 로추가루 로추루추루추루추루추루추 양념에 감칠맛을 내는 레릴루.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람기름 아 날짝 그리고 바로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자 그럼 이제 홍어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오우야 아이고 와 보시면 이렇게 살이 연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각이 납니다. 요거는 다시 요렇게 올리잖아. 조각 맞추기를 하면 돼. 마지막 거 이렇게 해가지고 조각 맞춰주면 완성. 라온이도 나중에 시켜둬야지. 시켜주지 마. 이제 여기다가 요 장을 쭉 뿌려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말 맛있는 홍어찜이 완성됐습니다.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홍어찜을 사먹는 거를 정말 좋아하는데 직접 이렇게 잡아서 먹어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맛일지 여기 이 살 보이죠? 요거를 요렇게 그래서 요 부드러운 요 살이 바로 가오리 살입니다. 소스에 찍어가지고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가오리 춤추면서 먹어. 가오리 춤이 뭔데? 나 몰라서 그래. 너가 한번 보여줘봐. 나를 개 밥으로 봤구만.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은혜야 너 진짜 겨털 무조건 보여 방금. 신호 남성분들 잘 들으세요. 이거 하려면 해야 돼요. 춤에 흐름. 그 가오리 춤이 뭔지 알지?
몰라. 아! 맛있어? 어, 똑같아. 가게에서 먹는 그 부드러움과 그 소스와 똑같아요, 여러분. 일맛인데요. 참고로 여러분, 제가 가오리를 많이 사먹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비싸기도 하고 사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은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은혜는 이런 식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한번 이거는 줘봐야 돼, 은혜야. 안 먹을래. 아, 한 입만, 한 입만. 야, 너 얼굴 이거 풀고 처음 먹는 거다. 너가 이때까지 먹뱃을 했다는 의욕이 있어. 왜? 모자이크 때문에. 마스크 안에 다 저장해놓은 거. 자, 먹어봐. 쭈룩쭈룩. 맛있지? 그냥 일반 시중에서 파는 거랑 진짜 비슷하지? 제가 이때까지 시중에서 먹은 거는 이 홍어찜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가오리찜이거든요? 근데 그거랑 굉장히 식감이 비슷합니다. 어쨌든 가오리과라서 그렇겠죠? 맛있어. 저 먹어볼게요. 초베르? 이게 시중에서 100짜리 하나 먹으려면은 6-7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근데 사실 그렇게 돈 주고 먹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직접 잡아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행복합니다. 이거 너무 좋은 거고 전 진짜 못 잡을 줄 알았어요. 심지어 그때 은혜는 라온이랑 근처 숙소에서 자면서 꿀 빨고 있었거든요. 저 혼자 나가서 막 나 애기 막 울고 막 너도 이거 나 잡은 거 고생했다고 생각하지? 어. 말 빠르게 대답해. 방금 조금 늦었어. 아닌데? 되게 빨랐는데. 너 말이 느려서 그래. 어? 미리 대답한 거야. 개빡치네. 다시 모자이크 해야 되나 이거? 어. 얼굴 때리고? 어. 어? 맞아? 돼? 안 되지. 여러분 진짜 살 많은 부분 한번 먹어볼게요. 얘가 대가리 밑이거든요? 요 부분 살을 모아가지고. 야 이거 근데 진짜 은혜야. 별거 안 했잖아. 손질하고 찐 게 끝이거든요? 근데 이런 맛이 난다는 거는 사실 이 가오리나 이 홍어 이런 것들은 정말 최고의 식재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먹어볼게요. 나머지는 저녁 식사에 올리겠습니다. 김병찬 씨 죄송합니다. 초에! 우리 아빠 그렇게 안 했다고 근데. 와 이건 진짜 미쳤어요 진짜. 근데 이거 특유의 향이 있다. 그 암모니아 그게 살짝 있을 거야. 홍어나 뭐 상어나 약간의 그 암모니아 향이 있어요. 특히 홍어는 암모니아 향이 강해서 그냥 실온에 두면은 다른 것들은 썩지만 이 홍어는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른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진짜 해류질을 정말 5년을 제가 넘게 하면서 처음으로 잡아서 먹어본 녀석 중에서도 정말 너무 맛있는 녀석을 잡아서 추베르 해봤습니다. 같이 철회해주신 해찬비님 진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개상어가 그쪽에 많이 있대요. 그래서 다음에는 개상어를 직접 해류질로 잡아가지고 추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토! 은혜 한번 하자. 얼굴 해야 돼. 빵이요. 아 싫어 싫어. 아니야 그러면 아직 아니야. 눈만 그냥 이렇게. 너 어차피 아니, 못 입자. 아니야. 이렇게만 해 그럼. 싫어 싫어. 그럼 말로만 해. 빵이에요 이렇게만. 해봐. 빵이에요. 예쁘다 예뻐.